안녕하십니까. 오모씨입니다. 제가 지금 오늘 호스트가 된 이유는 배 실장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오늘은 제가 오 실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럼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요. 오늘 특별 게스트는 아프니까 청춘이다. 배모씨 나와주세요. 아프면 환자지. 아이고, 아프신 것 치고 생각보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.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에 힘입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뇌 MRI까지 찍고 왔어요. 저의 뇌에 우동사리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. 마요네즈 아니야? 너구리는 머리에 마요네즈 만들었니? 아니, 난 돈만 받으면 돼. 어쨌든 다행히 머릿속에 뇌는 있었습니다. 아 근데 정말 너무 아프고 그런데 저 대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즘 취한 뉴스들 채널을 잘 들어보는데 동영상들이 업로드가 잘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이 친구가 지금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술을 못 먹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 사격을 해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? 또 이거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? 뭐 있습니까? 이걸로는 좀 안되니까 제가 아이템을 하나 또 준비를 해왔죠. 뭡니까? 바로 그 아이템은 여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.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소주 디스펜서. 아 잠깐만, 이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저 이지수로 길 좀 가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좀 호구된 거 아니야 또? 호구될 수 있는데 이 소주 디스펜서가 처음 출시된 지가 좀 됐어요. 사실 8-9개월 전에 나왔는데 그때 너무 비쌌어요. 이게 한 4-5만 원? 지금 얼마인데? 지금 이게 조금 많이 싸져가지고 26,900원. 배송비 포함? 미 포함. 아 미 포함. 그럼 3만 원.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있길래 제가 한번 소주 디스펜서를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일단 언박싱부터 해볼게요. 네. 이게 사전 테스트도 안 해보고 와가지고. 그러게. 진짜 생샷 그대로예요. 손편지 쓰셨어요.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마음에 네. 드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이거 손편지 아니고 프린트죠. 아, 네,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샤오미가 생겼는데요? 소주 디스펜서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동작 감지 적외선 센서가 있어가지고요. 거기 앞에다 손을 갖다 대면은 소주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. 아, 그래? 그런 방식이었어? 구성품 USB C타입이네요. 이건 좀 센스 있네. 고무 호스. 그리고 계면 활성제 많이 묻어있을 것 같은 파우치하고 이렇게 생긴 디스펜서가 있습니다. 아니 이거 싱크대에서 쓰는 그 수돗물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, 야 화장실 가서 저희 손 닦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중국 인증서가 있습니다. 그 유명한 중국 네. 인증서. 아 제품명이 혼술 좋아 술 따라기. 야 이거 보면 알죠. 술 따라기라는 말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쓰거든요. 술을 따라주는 기계 이런 뜻인데 이거 100% 번역기 돌린 겁니다. 번역기 돌린 거. 오케이. 중국에서. 아 근데 중국산이지만 감동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뭐. 얼핏 보면 USB 꽂는 데가 어딘지 모르시겠죠.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고무 파킹으로 USB 꽂는 데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. 이런 거는 추천할 만합니다. 뭐 설명서 대충 볼게요. 고무수 연결하고 병 입구 체결하고 상단 버튼 3초간 길게 누르면 작동이 시작됩니다. 다시 3초간 터치하면 적색으로 플래싱하면 전원이 꺼집니다. 아 키는 거 3초간 누르면 켜지는 거야? 잠깐만 근데 이게 만약에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? 3초 눌러보죠 뭐. 네네네. 지금 일단 불이 켜졌고요. 보시면은 이게 소량, 중간량, 그 다음 이제 병광세량 아, 이렇게 오케이. 조절해서 먹는 것 같아요. 일단 네. 1단계로 해놓고요. 자 그럼 이거를 꽂으면 되죠? 네. 근데 이거 세척 안 해도 되겠죠? 어차피 소주를 끌어올리면서 자동으로 세척이 되겠죠? 아, 네. 그리고 그 닦은 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아, 거고요. 그쵸? 자 여기도 꽂겠습니다. 자 잘 못하죠? 이러면 보시는 분이 답답한데? 안 돼요. 이게요 애기 아빠들은 젖병 세척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보거든요. 아, 한 큐에 되지 않습니까? 아 바로 되네요. 오! 아니 손에 갖다 대면 되는 거네 진짜? 어 네. 오 상당히 요란합니다. 근데 아니 나... 근데 솔직히 말해 좀 감동이에요. 아, 나 괜찮은 거 같아요. 아 괜찮은 거 네, 같아요. 네 괜찮은 거 같아요. 자 소주를 한번 해볼까요? 아 네. 네네네. 아 이게 길구나 되게. 길어서 바닥까지 닿고요. 이걸 쫙 눌러줘서 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죠? 네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켜고 한번 따라 볼까요? 오! 하나 키면 요 정도. 이거 너무 조금 남았는데? 드시지 마시고요. 이거 첫 잔은 세척해 하는 거니까 아. 자 이건 버리고요.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얼마큼 남을까요? 뭐 저는 여기. 어 이거 뭐죠? 이거 왜 이러나요? 잠깐만요. 이게 저의 생각에 자 여기 센서가 여기 있잖아요. 네네. 방법이 여기 손을 여기다 대야지 이게 나오네. 아 잔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손을 넣다 빼줘야지 이게 나오는 거구만. 아 오케이 여러분 주의하세요. 잔만 갖다 대면은 얘가 인식을 못합니다. 생체의 느낌을 얘한테 가져다 줘야만 술이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. 자 지금 버튼이 몇 개 눌려 있죠? 이제 세 개. 아까 2가 그거였어. 그럼 세 개면 넘치겠는데? 세 개 한번 해보시죠. 좋아. 뭐지? 여기 잠깐만 이거 호흡필 나는데? 잠깐만 너무 호흡필 나는데? 자 일단 한 잔 먹어보고요. 아 속쓰리니까 좀 손가락을 들이대야 됩니다. 손가락을 이렇게 오?
왜 얘 가면 되고 내 가면 이렇게 돼? 손가락을 여기다 걸고 아, 이렇게? 이렇게 대란 말이야. 알았어. 어? 네. 지금 약간 더블 클릭 됐어요 지금.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제품 자체가 손을 닿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르면 더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지금 벌써 캠 존망의 필이 나는데요. 소주 20병 값입니다 이게. 야, 아니 이게 자꾸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왜 쓰는지 가슴으로 맞아요.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는 진짜 안 되는데 그래도 네네, 이왕 썼으니까 장점을 좀 찾아볼까요? 이게 아이폰을 쓰시거나 갤럭시를 쓰실 때도 기계랑 일단 친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그럼요. 친해졌다라는 가정하에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, 소맥을 정량으로 만든 데는 너무 특화돼 있어요. 아 소맥잔에다가 버튼으로 용량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걸로 비율을 맞추면서 소맥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? 네. 근데 내 생각엔 그 좋긴 한데 오모씨가 그때 만들어줬던 소맥 제조법을 보면은 양보다는 그 거품을 어떻게 끝에 맞추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?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그렇게 장점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. 자 다음 뭐 장점이 있을까요? 또 이게 사는 연령층이 네이버에 나옵니다. 누가 사냐? 30대 남성이 삽니다. 도대체 이걸 왜 사는 거야?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걸 캠핑장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. 아, 캠핑장에서? 네, 캠핑은 또 약간 장비빨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또 와인에다 꽂아요. 해가지고 근데 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캠핑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잠깐 캠핑을 같이 갔어. 근데 캠핑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 보는 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자고 하는 건데 그 정이란 뭡니까? 서로 술 따라주면서 싹 트는 우정인데 그거를 지금 기계가 우리의 인간의 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. 뭐 또 있으면 말해봐요. 그리고 코로나 시대인데 술 따를 때 보면 가끔 잔하고 키스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냥 안 좋을 텐데 근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? 그냥 손가락만 딱 넣으면 알아서 쫄쫄쫄쫄쫄 나오고. 아니, 않습니까?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. 그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헬창이시잖아. 네. 그쵸? 요즘 헬스클럽에 러닝머신마다 사이사이에 플라스틱 벽 쳐져 있죠. 그 과학적으로 효과 없다고 증명났습니다. 네. 그쵸? 그리고 방송국에서 방역수칙 준수한다면서 자막 한쪽 다리도 놓고 패널과 사회자 사이에 플라스틱 벽 하나 치지 않습니까? 그거 과학적으로 효과 없다고 증명났습니다. 우리는 이미 술자리에서 사담을 나누는 동안 비말은 다 튀었다. 그렇게 따지면 이 어떤 억지로 찾아내려는 장점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없다. 고로 오늘의 결론은 오모 씨께서는 또 후보가 되셨습니다. 아니 난 사실 오늘 오 실장님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또 자기 돈 써가지고 비싸잖아요 사왔는데 거짓된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.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? 아니 아 너무 이해가 3만원짜리인데 이게? 이렇게 망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. 아 그래요. 네. 속쓰리니까 한잔 하실래요? 응, 돈 잃으면 속쓰린 법이야. 3만원 잃었죠?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을 내가 이렇게 눌러 1, 2, 3은 돼 따르고 싶어. 근데 불이 바로 꺼져버려.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사람이 따를 때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거를 편하자고 따르는 건데 따를 때마다 이걸 또 눌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. 그쵸? 여러분들 마실 때 2로 디폴트로 맞춰놓고 드세요. 좋아요. 2로 하면 얼마 깊숙이 넣어보십시오. 그 이렇게만 나왔잖아. 봐봐. 그리고 지금 기억하세요? 요거 나왔죠? 요거 나오고 나서 다음 사람이 세팅 건드리지 않고 따라보면 네, 네. 양이 달라요. 아, 이게 기계랑 친해져야 된다. 아, 그래?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. 그거 다르잖아 양이. 그거 봐 맞지 않아? 내 말이 맞잖아. 왜 아까랑 양이 다르냐고. 건들지도 않았는데. 근데 이거에 또 최악의 단점이 있네요. 뭔데? 술이 기가 막히게 줄어듭니다. 자 여러분 이거 제조사 알려드리겠습니다. 쉔젠 바이디 테크놀로지 유한회사. 예. 어쨌든 제품 구입 후 일주일 이내 불량 발생 시 교환하여 드린다고 하네요. 우린 이제 이미 뜯었기 때문에 환불할 수는 없는 거죠. 아, 그러면 이미 썼는데 뭐 환불합니까? 어떡하죠 오모씨 너무 괜찮으세요? 아 네. 네 오늘 좀 감동했습니다. 아 네, 너무 고맙습니다. 확실히 우리 오모씨는 깜부라기보단 정말 좋은 직장 동료입니다. 너 구독했니? 아니요.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호구가 또 된 것 같은데. 아니 오늘은 네. 괜찮아. 여기 좋은 거 알아냈어. 네.
근데 이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. 아, 네. 어쨌든 뭐 저를 위해서 오늘 오 실장님 고생하셨어요. 제가 빨리 몸이 좋아져서 술 한잔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아니 그 대접을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. 지금 하시죠, 지금. 아, 저쪽이 여러분 여기 술 스튜디오가지고 술이 겁내게 많아요. 네. 보시죠. 아, 그거요? 아, 예, 예, 예. 또 어차피 술도 아니, 못 먹는데 나 이거 줘. 이거는 좀 다르네. 원래 간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. 자네 아직도 사랑을 믿나? 내가 이상한 건가? 다시 해봐. 잠깐만 내가 하는 거 알려줄게. 잔을 감싸시고. 아니, 누가 소주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주. 아니 센서를 터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다음 깊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이거 여러분 편하자고 내 몸을 기계에 맞추세요. 네? 내 몸을 기계에 맞추세요. 오우씨 미친 병황새를 만나. 오빠씨 이거는 이럴 테니까.